8강 경기 비전 스트라이커와 퀀텀 스트라이커 양 팀의 경기 시작합니다. 네, 뭐 양 팀 다 어떻게 보면 A쪽 아니면은 B쪽이라는 걸 정보를 얻었을 거예요. 네. 제스트가 일단은 C사이트까지 전진했고 네. 봤거든요. 순풍 위치까지 일단은 워킹! 진짜 영리하게 함정을 설치해놨어요. 사이트 설치하는 위치 그리고 순풍이 끝나는 위치까지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이런 퀀텀이 진입한 것까지 확인됐습니다. 아, 초탄 미스. 아, 글로우가 뒤에서 잡아내고 갈라이크까지 유리하게 시작합니다. 비전! 박종입니다. 네. 여기까지. 근데 이거 A탑에서 떨어진 속도와 CT베이스 들어온 속도가 진짜 무슨 한 몸처럼 움직였어요, 방금 전에. 그렇죠. 그리고 제트의 연막 연계까지 완벽했습니다. 비전 스트라이커. 이거 지금 차고 라인 위쪽에도 있기 때문에 피해 망상과 같이 차고! 지나갔어요. 서로 지금! 이게 성광 때문에 못 네. 봤거든요, 일단은. 네. 글로 계속 하이딩. 자, 글로 나와요. 글로 몰라요, 나와요. 몰라요. 글로 몰라요. 글로 기다렸다가 하나. 와, 2대 2. 그리고 1대 1. 2대 1. 2대 1. 2대 1. 자, 이러면 트레드 킬만 내주면 됩니다. 퀀텀 스트라이커. 자, 퀀텀이 힘 내서 좀 총기를 구매했던 거 무리해서 총기 구매했던 것에 빛을 좀 보나요, 이렇게. 갓나이크. 퀀텀 스트라이커도 비전 스트라이커 할 만합니다. 빠르게 오는데요. 야! 코사. 코사 하나 더 위치 특정. 와! 이거 퀀텀 스트라이커. 야, 공격 속도가 앙다 코스보다 더 짜임새 있고 더 빠른데요? 네. 그렇죠. 이런 템포가 나와줘야지 비전 스트라이커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2코 라운드에서 대처가 안 되긴 했는데 속도나 합 자체가 깔끔했습니다, 퀀텀. 네. 저렇게 되면 서로가 서로의 각을 봐줄 수 있는 상태, MP나도 사이버캠으로 다 봐주고 있고요. 자, 박종이 지금 대기하고 있죠? 피해 망상 들어왔죠, 지금. 자, 비전도 반응 빨랐습니다. 자, 이거는 힘들어요. 박종. 무결점 플레이! 무결점! 그러면 RB의 첫 발은 들어가지 않게 됐고요. 미드 좁히. 근데 B가 뚫기는 쉽지만 스택스거든요? 연막 꺼진 수가 놀라요, 스택스. 이거 깜짝 놀라요? 자, 위치 바꿨는데 오히려 맞습니다, 송광! 스택스! 하나! 야! 스택스! 근데 충분해요, 충분해요. 이거 스택스가 둘 끊었기 때문에! 깔끔한데요, 스택스가 둘, 제스트가 둘. 이렇게 되면 TS 혼자 남았습니다. TS! 오? TS? 이러면 아직 경기 할 만하다. 예, 그런데 글로우의 위치. 자, TS 왼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글로우의 위치? 글로우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오! 와, 진짜이기 때문에 찍혔어요. 이러면은 글로우 피해 망상 준비하는데 그런데 TS가 언제 들어왔나요, TS? TS 꼭 돌렸네요. 네. 저렇게 되면 TS가 돌 정리했고요. 스택스 그래도 제일 중요한 차고 라인 먹었기 때문에 네. 이거 안쪽까지 지진 상태 넣을 수 있거든요. 하나 지워놓고 그리고 다시 한번 찍혔어요. 자, 근데 퀀텀 스트라이커도 역으로 지진강탈 날릴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길목에다 같이 쓰겠죠, 역으로. 전에 스택스 한 번. 두 번 제거하고 네. 지진강탈을 밀어내겠죠. 자, 이러면 역으로 퀀텀 스트라이커 지진강탈 써야 됩니다. 그렇죠! 맞지, 맞지, 지진강탈. 네. 일단은 못 들어오게 막았어요. 이러면 서로 시간 태우는 상태에서 중요한 건 제스트예요. 박종! 자, 제스트는 RP나 정리했고요. 제스트 정리됐습니다. 이러면 RP 혼자 남았고 2대1 상황에서 리테이크 어렵죠. 네, 그렇죠. 힘들어요. 그리고 오퍼레이터 자체만으로 이제 리테이크하기 힘들다 보니까 네. 돌아갑니다. 자, 근데 이거 TS 선수 이거 줌바 선수와 에임이 똑같네요? 아, 줌바의 그 에임을 가져왔군요. 네. 이런 얘기 이러면 또 제트 진입? TS! 자, 이거 하이딩인데요. 베이팅인데 우측 찍하나요? 찍고! 아! 글로우! 이건 둔! 네, 여기까지. 자, 레이트로 가야죠. 다시 한 번. 순간 보이는 줄 알았는데. 두 번째. 두 번째. 자, 근데 같이 가야 돼. 같이 가야 돼. 와! 스택스! 원탭의 스택스! 자, 근데 클래식 원탭을. 와! 스택스! 야, 이거 스페이 잡는 거 보세요. 와! 알기까지! 절약왕 뜨나요? 아, 이거 비전. 불타오르고 있는데요. 자로 스택스 잡아낸 다음에 비보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영리해요. 상대가 올 곳이 여기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체크됐고. 저렇게 되면 비전은 아군 부르면서 네 비쪽 잠글 생각을 하겠죠. 맞습니다. 설치까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이러면 다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에피나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총구 보여요. 찍어줬고요. 다 알아, 다 보인다. 여기 총구 보였다. 백사이드 마무리. 에피나 정리되면서 비전이 다시 한번 라운드 가져옵니다. 그리고 지진강타가 중요한 맵이다 보니까 다시 공격이 넘겨주고요. 네. 바깥쪽. 와, 스택스는 정말. 야, 스택스. 야, RB의 백업까지. 역시 스택스와 RB는 묶음이에요.
이게 글로우가 없으면은 스택스. 어. 이게 팀이다라는 것을 지금 비전 스트라이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 더 체크. 오. 순풍. 자, 근데 맞긴 맞았어요. 네. 네. 그리고 글로우. 여기까지. 잘 흔들었죠, 지금. 자, 여러분 정보 다 체크됐고요. 퀀텀 스트라이커 미드 쪽에 두 명 있다. 체크가 됐기 때문에 아 불빛 들어왔어요. 반딧불처럼 반짝거려요. 조그맣게. 아 네. 이런 알고 있어요. 맞아. 이거 카메라 꺼질 때 갈 생각이거든요. TS 여기요. 어, 여기 있다. 여기 카메라 있다. 찍고 있다. 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하는 아니야. 거거든요. 카메라 꺼질 때 불 꺼질 때 들어가자. 그런데 킹은 아 이 정도면은 아 계속 봐요. 두꺼비 집 내려버리고 싶을 텐데 예. 안 됩니다. 예 자가라서 결국 꽤는 컨텀 스트라이커는 다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다른 쪽 길목도 지금 하나 두 개씩 비전이 막고 있거든요. 근데 그리고, 스택스를 와. 잡아낸다면 C사이트 들어갈 수 있긴 하거든요. 이게 네. B 전체 생각할 수 있나요? 30초 이번에는 남았습니다. C메인 낚시예요. 생각할 네. 수 있나요? 생각할 자, 보나요, 수가! 이거? 아! 야! 스택스! 쿼드라킬! 무결점 플레이! This is Gutex. 어? 살짝 생생해. 우르르 옵니다. 우르르 와요. 우르르 와요. 우르르 와요. 멈추지! 오! 그래도 제스트 백업. 일단 TS가 킹 잡아냈고요. 슈키의 힘 보여줍니다. 하나 더! 자, 솔직히 때문에 근접에서 섹스! 섹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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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요? 오! 괜찮게 잡았습니다. 예. 3, 3. 할만해요. 이게 5포라서 리테크가 느려요. 5포 네. 때문에. 각을 하나씩 쪼고 가야지. 여지 피해야죠! 도망가야 하는데 단일! 다 뺐어요. 이거 갈라이크가? 체력 1이죠 또? 예. 그리고 돌아요. B. 글로우 체력 1 아닌가요 지금? 네. 체력이 없는 걸로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체력 15였나요? 일단은 돌고 있는데 C까지 갑니다. 안전하게 C로 돌립니다. 예. 네. 이렇게 되면 셀피나 스타이크 터치까지. 자, 이러면 해체할 때 카메라 찍으면서 나올 거거든요. 그렇죠. 아, 안전합니다. 어, 퀀텀 따라가는데요. 네. 이게 확실히 퀀텀 스트라이크가 비전 스트라이크의 약점. 저희가 매 회차 때마다 언급드렸지만 템포가 빨랐던 팀들 뭐 녹스나 크레이지 햄스터 지금은 크레이지 햄스터가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리고 최근에 앙다코스까지 공격을 거침없이 하는 팀들에게 약점 약한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퀀텀이 살려서 공격의 템포를 계속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정리가 되겠다. 각종의 마무리 있습니다. 절약왕. 이거는 그냥 절약왕이 아니고 퍼를 잡을 수 없다면 높으로 이러면 가야죠. TS가 네. 헤블라인 봐주고 들어가야 됩니다. 체크 언더이브. 아 스택스까지 제스트! 와 이거 뭐죠? 이게 원 플러스 원이? 진정한 분노가. 자 일단 둘 데려갔습니다. 스파이크 설치되면은 몰라요. 이것도 설치 완료. 그리고 갈라이크 지진강타가 왔기 때문에 네 오? TS 원샷? 얼굴 잘랐습니다. 원샷이에요? 그럼 이거 오퍼 세이브 할 생각 해야 돼요. 비전 스트라이크는 그렇죠. 자 뒤쪽 한번 시도하나요? 아까 주고 있고 TS 계속해서 자 한번 시도를 하는데 자 그리고 지진강타가 있기 때문에 지진강타를 밀어내면서 가면은 아 이거 얼굴 잘 끌었어요. 스코로 빠졌다. 그렇죠. 이러고 밀어내면은 비전 스트라이크 늦었어요. 템포는 늦었어요. 못 들어가요. 계속 그냥 견제만 넘어. 와 TS 반속 그리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렇게 형이 와우 빼야 돼 빼야 돼요. 어 그런데 제스트가 IP나를 정리? 박중은 정보 얻었어요. 예. 자 C 쪽으로 빠르게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온 걸 알기 때문에 백사이드까지 정리를 해야겠죠 지금. 킹의 위치를 몰라요 이거. 킹 때문에 지금 베이팅이 됐거든요. 그렇지. 스택트의 위치도 몰라요. 그쵸? 아 근데 이거 걸렸어요? 아 킹. 와. 결국에는 상대방의 위치를 확정하지 못했던 퀀텀이 스파이크 네. 설치하긴 했습니다만 포인트를 내주고 맙니다. 사실 이게 퀀텀 스트라이커가 C사이트를 밀면서 해야 되는 거는 백사이트까지 밀어내야지 C사이트를 점령을 한 거. 빠질 때까지 기다리죠 이거? 자 백사이트까지 밀어야 됩니다. 자 또 밥만 먹거든요? 넘어가는 거 퀀텀 스트라이커? 아, 정리하고 바로 잡았어요. 네 고개 돌렸죠. 백사이트? 그렇죠. 오 빡쪽! 침착하게 자 둘둘교환된 상태에서 백사이트 제스트. 밀어내고 차고해서 뒤로 돌아온 다음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컨텀 스트라이커 그렇죠 이렇게요. 네 피나 정리 2대1. 자 이거 크게 동거 확인 못했을 텐데요. 자 이거 설마 두 명이 돌았겠어요? 어, 설마 두 명이 돌았겠어요 근데 이러면 어, 서로 어딨니? 자 어딨니? 돌았니? 근데 이거는 아니 몰라요? TS가 불리한데요? TS가? 바로 그곳 왼쪽 꺼지는 순간 생명력도 아! 여기까지. 자 시간이 되나요 근데? 시간 대보는 되는 걸로 보입니다. 올라가요 올라가요. 네. 이건 리테이크가 가능해 보입니다. 여기까지 전진 나오는 위치를 다 빠. 오 이거 요? 아 이거 TS가 그래도 갈라이크가 갈라이크 바로 교환해줬어요. 예 포사가 아 일단은 위치는 파악됐는데 잡지 못했어요. 트레이드 킬이 나오면서 2대1. 자 이거는 브리치와 제트의 그리고 여기서 박종이 실패했죠. 박종이
아, 침착해요 키. 네. 아티나가 차고는 정리했는데 시체를 어디 숨어 있지? 이러고 시간상 한 번 더 돌려야 되거든요. 네. 네. 똑같이. 네. 자, 그러면 스파이크 먹고 예. 그대로 가나요 이거? 강수, 강수. 오, 이거. 아, 눈 가려놓고 안전하게 글로우가. 결국에는 전반 비전이 리드한 상태에서 진입인데요. 갈라이크, 갈라이크. 들어오는 거? 걸렸어요, 아, 걸렸어요. 와. 양쪽 연금을 가려놓으니까 답답하죠. 그리고 설치까지. 아오. 빡종이 한 번에 정리가 안 됐어요. 그리고 제트의 수고 빠져나갑니다. TS가 RB 정리. 자, 대체 반회체 했거든요 벌써? 아파요. 네. 넣어보는 거. 자, 2대1. 여기서 제스트? 제스트. 아. 지금? 야! 너무 과속하는데요. 자, 근데 여기서 끊어낸다면은? 야! 이런 화력이죠? 아니, 재미 다 봤어요. 재미 네. 다 봤어요. 이러면은. 템포 하나 늦췄고, 근데 숏이 아니고 롱이에요. 전부 다 롱으로 와요. 맞습니다. 제트. 피해 방상 안 맞아. 야! 티에스! 원 플러스 원! 자, 총기? TS가 과속한 도로는 아우토반이었네요. 저 총기 뺏고 지금 도망가거든요, 글로. 네. 버렸어요. 일부러 버렸어요. 와. 진짜 영리하네요, 글로. 야. 포스박 드론 최대 활용. 제스트. 그런데 이거? 갈라이크. 위치를. 알비 맞았는데 잡았어요. 걸린 상태로. 야, 알비. 알비의 센세이션 플레이가 돋보였습니다. 그런데. 자, 바로 정리. 자, 일단 어둠의 발자국을 나갔습니다. 네. 불 들어와 있어요. 온다. 자, 체크하면 빼고 봐야죠. 걸려도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에피나. 에피나 당황했어. 에피나 당황했어. 한 잡아야 돼. 에피나 당황하면 안 돼요. 에피나 당황하면은 일점 위치. 아, 너무 당황했어요. 이거는 에피나가 너무 당황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정찰론 드론을 깬 다음에 한 명이라 데리고 왔었어야 되는데. 스파이크 설치. 스파이크 설치됐고요. 코스아가 네. 제스는 정리했습니다만 3대 2. 아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TSR도 제일 중요한 차고 라인들이 둘이 먹고 있다면은 사실 한 번에 원탭 따닥 나오는 순간 돌렸어요. 이러면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위치가 특정됐습니다. 네. 그대로 마무리. 이게 뒤쪽에서 묶일 네. 수밖에 없었대로 전진하고 있는데 그렇죠. 자, 여긴 세팅만 해놓고 B 가는 척 그리고 더블도 돌아요. 오 스택스 반라이크가 좀 노련했는데 네. 총기 세팅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C가 뚫렸고요. 박종! 와 이거는 큰데요. 이거 너무 커요. 예. 일단 피해 망상으로 한 번 더 시간 끌어줬고 그렇죠. 장막으로 다 가린 다음에 이거 어떻게든 총기 먹어야 돼요. TS? 자. 자. 오, 맞나요? 봤어요! 킹! 이러면 킹의 위치 합류해서 한 번에 들어옵니다. 위치 바꿔요. 다시! 오! 킹 진짜 꼼꼼한데요? 네! 이 가게에서 보일 수밖에 없는데 안 보이면 뒤다. 킹의 노련아 역보였습니다. 스파이크까지. 어? 안 보였어? 못 봤나요? 자, 근데 이거는 각이 안 나오죠, 이거는. 네, 이거는 좀 나와야 돼요, 코사가. 근데 마지막까지 카메라 보면은 코사 선수 바디 체킹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 침착하죠. 갇혔습니다, 지금 카메라에. 그렇죠. 네. 코사는 그저 가만히 서 있을 뿐. 제발 여기 한 번만 나와 줘. 이런 느낌이거든요. 총기 하나로 떨어뜨리면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죠. 도망가는 위치. 자, 카메라 꺼지는 소리 들었거든요. 자 이러면 한번 갈만도 한데 오! 그렇죠! 지금 나와야죠! 카메라 꺼! 근데 스파이크를 알비 선수가 들었는데 저리 가자! 피했어? 자 안 맞은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코사! 오! 야! 어지러운 상태에서! 코사가 일단 하나게 와! 네 위치는 파악됐다! 신경전도 미적인 스파이크 설치! 설치 이후에 비전을 어? 상대방의 포지션을 확인했습니다. 칼라폭풍이면 이거 뒤쪽에서 자 넘어가는 거 확인해야죠. 자 근데 퀀텀 스트라이커 지금 브리치 선수가 뒤로 돌아오고 있는데 네. 갈라이크 자 갈라이크 선수 들어올 때 같이 가야 돼요. 아, 아! 킹이 봐주네요. 알비는 TS 정리. 박종의 1킬로는 조금 부족해 보이는데요. 퀀텀 어 박종 2킬 박종 가려놓고 괜찮죠? 박종! 와 이거 에임 서치 박종이 이러면 진짜, 안 부족하죠 이거 박종! 진짜 해체예요? 진짜 해체예요 이거는 와! 마무리! 아, 박종! 퀀텀 스트라이커! 위기에서 설치라면 재미가 다 바로? 네. 이거 바로 가겠다는 거예요? 아 근데 서가 폭발? 알비가 일단 하나 정리 이게 조금은 킹. 타이밍이 안 좋았어요. 아 킹 둘까지 그거는 스택스에 함도 있는데 이득을 보지 못했어요. 자 11대 8
오케이가 네, 세리프 가서 네. 세리프 고스트거든요. 네. 이러면 많이 힘들죠. 일단 12라운드 주고 보자라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든 어우 걸렸어요. 또 머리 보였어요. 이러면 모를 리가 됐죠? 없어요. 네. 계속 피킹 봐줍니다. 아, 네, 알비까지 이중 체크. 머리를 또 이쁘게 따가지고 잘 보였어요. 네. 남은 두 명. 그래도 침착하게 하네요. 혹시나 총기 줄까봐 진짜 꼼꼼하게 플레이합니다. 총기가 짧으면 어떻게든 전진 수비를 통해서 체킹, 바지 체킹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 기다리고 있죠. 네. 급한 게 없어요 지금 비전은. 그러니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계속 건너는 거죠. 네. 이번 라운드 가져온다고 해도 경기가 아예 끝나는 건 아니니까 네. 자, 길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스파이크 설치. 킹이 똑똑한 게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제 리픽하기 힘드니까 뒤에 오는 상대를, 그리고 스파이크가 터질 때 오는 상대를 잡아내려고. 그리고 킹이 알기 그거를 때문에 그렇죠. 카메라를 찍어 놨어요. 이렇게 이러면 킹이 하자. 킹이 둘까지. 진짜 와 너무 동속이에요. 동속 진짜 허리라인 킹키. 네. 허리라인 킹키 동속이고 사이퍼의 정석적인 모습들 계속 연달아서 보여주고 있네요. 자 TS는 노가빠 노가봇 오퍼레이터. 어 전문 용어. 네. 네. 아 정제된 용어. 그렇습니다. 네. 그 정도로 지금 TS의 이 오퍼 선택이 아, 좀 독특한데 네. 지켜보도록 해야 되겠죠 TS에. 너 한 방 나 한 방 어차피 한 방이다. 어, 같이 가자. 돈이 필요해. 돈이 필요한 건 알죠. 고마워. 네 없어 보여요. 그렇습니다. 쪼티라도. 예. 자 TS의 이 오퍼 선택이 일단은 위치 자체는 길을 막습니다. 그리고 오? 자, 네. 연막 사이로 들어오는 걸 일단 체킹하고 있는데 영리합니다. 여러 번 당해봤던 거 여러 번 해본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TS도. 근데 이거 빠질 때 순풍광 잘못하면 벽에 부딪히거든요. 하나 더. 자, 근데 알비 선수를 잡아내기만 한다면 자, 서로 훔치 싸움. 자, 비전을 다시 미드로 돕니다. 어? 와우. 와우. 그럴 수 있어요. 제스트도 느낀 거죠. 그렇습니다. 오, 이거 뭐지? 무슨 화살이지? 새로운 각을 봤는데요, 제스트. 당황했죠? 저세상 각이었어요, 방금. 박종 대기 중. 도망칠 곳은 없다. 과감한 사냥꾼의 운동. 예. 각 지우는 거죠 이거. 들어가기 도와줬어요. 일단은 가라지 라인, 차고 라인들 진입할 수 있게끔 도와줬고. 문제는 감옥. 어? 여기서 알피나. 알피나. 일단 스킬이 투사되는 것 자체 봤거든요. 네. 알고 있어. 알비가 보고 있어요. 알비가. 오. 어렵겠지. 야 이거를 잡아내네요. 한 번 더. 잘 막아냅니다. 알피나. 3대 3. 스택스. 뒤에서 근데 CT 베이스까지 뒤에서 양각이에요. 아 하나씩 교환. 그리고 갈라이크. 스택스가 갈라이크 정리가 됐습니다. 스펙크 설치. 지금 상황 노려봤는데 근데 이거 갑옷도 없는 오퍼라서. 오, 아 역시 여기까지 결국에는